안녕하십니까. 사람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분열 없는 사회입니다. 저는 1971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충격을 주었던 한 사건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평양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6.25 동란 중에 일사후퇴 때 남아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함께 계셨던 전도사님과 함께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고등학생으로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분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급기야는 노회 재판이 열렸고, 그 전도사님은 그 노회 재판에서 정죄를 받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다시 교회를 세워서 그 목사님과 대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분 모두 경건하고 성경적이고 착한 분들이었는데, 또한 한 고향에서 남아하여 함께 사역하던 분이었는데, 왜 불화하여 결국 분열의 길을 가는지 그 당시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1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저는 민족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한 지도자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나의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기로 결심하여 민족 복음화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만이 우리 나라가 살 길이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젊음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만난 것이 내 일생에서 행운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분들이 가라고 하는 곳에 또 하라고 하는 일에 아무런 의의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이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분열하는 모습을 저는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한동안 혼란했고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 복음화라는 너무나 큰 일이 우리의 절대적 헌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 전파의 물결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한국 기독교회들이 교당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단합하여 거대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난 후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콩자루 안에 있던 콩이 자루 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자루가 터지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모두 하나였는데, 어느 날그 조직이 무너지거나 또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니까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아주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저의 믿음이 군인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 상병을 달고 사단 교회 군종 사병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고참은 저보다 몇달 위에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저와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두꺼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서로 불편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교회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설교를 했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채 했지만 속은 답답하고 저는 늘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내가 참 속은 답답한 채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닌 채 하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당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양의 가면을 쓰고 늑대 행세를 하는 그런 자처럼 제가 가증스럽고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이 바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만일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그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망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허름한 장소에서 소박하게 모임을 하는 곳으로 저는 인도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젊은이들과 그들을 인도하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한 덩어리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저는 엄마를 잃고 비 맞은 병아리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작지만 아름다운 한 사회를 본것 같아요.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고한 저를 향기로 조용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불이 향기를 따라 곳에 가듯이 저는 그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서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종교적인 짐이 벗어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음껏 뛰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나는 참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집을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고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보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음껏 먹고 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지불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자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만약 이 젊은이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끌었더라면 이렇게 티 없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수록 그분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주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젊은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들은 한 몸이 되어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탄생된 것입니다. 죽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알게 되면 나는 나를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즉 교회 건축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다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유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축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죽으심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분열되지 않는 사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